보통 부패 후회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매턴. 장점 오류병이 없다. 단점 오류병이 없다. 단점이 너무 큰데. 뽑을 카드 더미에 후회를 섞어 넣습니다. 언데드 총잡이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다. 근데 너무 포즈가 귀염귀염한데. 뽑을 카드에 후회를 넣는다니 대체 뭔 캐릭이야? 스냅샷. 팩 가운데에서 사용되면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저주를 소멸시키면 한 장 더 뽑습니다. 스냅샷. 카모목. 타격은 좋구요. 자제불가. 정조준 무작위 카드의 비용을 이번 턴 동안 0으로 만듭니다. 아니 일러스트 왜 이렇게 고퀄리티야? 슬더스보다 퀄리티 좋은 것 같은데. 방어도를 13 얻습니다. 저주를 두 장 뽑습니다. 피해를 7 줍니다. 정조준이면 얻고 뽑습니다. 메가 크릿보다 그림 잘 그리네. 숙제 달력. 매턴 집중을 얻습니다. 정조준 효과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발동시킵니다. 모든 타격과 수비를 뽑습니다. 뭐야 이거 미친. 버린 카드 더미에 타격을 섞어 넣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서투름을 집어넣습니다. 허밋이라는 캐릭 모드입니다.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4씩 5씩 3번 줍니다. 강화 밸류 왜 이렇게 쓰레기임. 짐유. 저주를 원하는 만큼 소멸시키고 한 장당 4 회복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수치를 넣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타격을 섞어 넣습니다. 짐유. 아카베코. 토닉.
강인함을 얻습니다. 강인함이 뭔데?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정조준이면 판금 갑옷을 잃었습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6줍니다. 보드버블 카드더미와 버린 카드더미 있는 저주 수당 2 추가 피해를 줍니다. 민첩을 삼았습니다. 이번 턴이 끝나면 잃습니다. 급발진 피해를 18 줍니다. 타격과 수비 한 장당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해를 6주고 취약을 1을 부여합니다. 마구속이 좀... 모든 적에게 피해를 16주고 타박상을 부여합니다. 공격당할 때 추가로 피해를 받습니다. 한번 공격당할 때마다 감소합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적게 얻습니다. 뭐야, 다 그지 같아요. 카카. 강인함 방어되지 않은 피해 번의 피해량을 1로 줄입니다. 손에 있는 저주 한 장당 피해를 13 줍니다. 소멸 피해를 8번씩 X번 줍니다. 치명타라면 현상금을 얻습니다. 엘리트 35, 보스 75. 처음으로 사용하는 카드 4장의 비용이 0이 됩니다.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뭐야 미친. 다 꺼져. 하짐 성나 꺼.
세 번에 떨어지는 허접한 실. 행운의 뽑기. 뽑은 카드에 에너지 압이 7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올. 트래킹 개노산 패스 피해를 7줍니다. 집중을 잃었습니다. 집중은 정조준을 무조건 발동시킵니다. 턴이 끝날 때까지. 해로운 효과 하나당 추가로 방어도를 얻습니다. 뭐야? 왜? 왜? 안 되지? 잠깐만. 아, 정조준이어야 집중하네. 헷갈렸구만. 매턴 후회를 집어넣는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발동하진 않는 것 같은데.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잠수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저주를 뽑을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강인함을 얻습니다. 이 카드의 비용이 이번 전투 동안 1 증가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뭔 차이지? 아니 카드 설명으로는 매턴 넣는다고 돼 있는데 왜 안 들어오는 턴이지? 잠깐만 이렇게 뭐야?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카드 순서가 안 바뀌네. 아니 의심은 왜 들어오는 거고 캐릭터가 패치가 됐는데 한 편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달라 턴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턴이 끝날 때까지 작동 안되잖아 다음 카드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 헤드샷 피해가 두 배입니다 치명타라면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소멸인데? 꺼져 카드 밸류 왜 이렇게 쓰레기인 것 같지? 일단 갈망 올려놓자 꼬마 유령 체력이 1로 살아남습니다 다음 턴이 끝날 때 죽고 그 전엔 안 죽습니다 카드 비용이 이번 전투 동안 0이 되고 다른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이번 턴에 힘을 3 얻고 끝날 때 1승입니다. 집중을 없습니다. 정조준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다음 공격에 추가 피해를 줍니다. 왜 코스 들었어 왜 또 콜드샷
손에 있는 카드 수와 동일한 양의 피해를 줍니다. 뭐야, 개사기인데? 카운터 선의 고도다. 하지만 선의 코는 모든 캐릭터의 카운터이기 때문에 융합 유령적 존재. 정조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올 사기네 사기. 아무튼 사기. 아니, 의심 어떨 때 들어오는 거냐고. 예상도 안 되네. 마구 속이. 내 카드 볼 때 똑바로 안 봤구나, 내가. 최대 두 장의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매턴 네 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잃고 꺼져. 모두에게 피해를 30, 36 줍니다. 모두면 나도? 야 나도? 유품과 대체됩니다. 고통 부패 후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꺼져, 현돌 먹을 거야. 역시 칼보단 총이지. 인정? 인정.
약화와 치약을 부여하는 연구스트 카드. 좋네 이거. 저주를 두 장 뽑습니다. 주판. 태풍의 눈. 카드를 뽑습니다. 최대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얻고 소멸합니다. 뭐야. 좋네. 방탄복. 버린 카드 더미에 수비뼈를 섞어 넣습니다. 미쳤습니까? 임박한 종말을 가져옵니다. 내 턴 종료 시 모두에게 피해를 13 줍니다. 트래킹샷은 너무 구대이고 쇠약 정조준이 쓰기 쉬우면서도 센 것 같은데. 키워드 정보.
잘못 눌렀다. 이거 신캐라는 건 오해가 아닙니다. 첨탑의 세 번째 정규 캐릭터입니다. 모드캐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 왜 이상한 구제 쓰는 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총 패기. 권총 패기는 권총을 때린다는 뜻 아니야. 타박상을 부여합니다. 도탄. 참상. 카드가 너무 이름만 다르고 똑같다. 타박상을 12 부여합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타박상. 힘을 잃었습니다. 정조준이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일러스트가 아까운 수준 아닌가.
뽑을 카드 더미 한 장당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부패를 섞어놨습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18줍니다. 카드를 전부 버리고 그 수만큼 뽑습니다. 방금 갑옷을 쌓았습니다. 골드를 넣습니다. 몇몇 카드들이 너무 좋아서 굳이 다른 카드를 쓸 필요가 없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 카드 몇 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뭐야 더 맞아. 더 맞아 꼬가. 심장 컷신도 있네. 한번더 해보자.